리스크 오브 오바리안 말리그너시 알고리즘. 아, 알고리즘. 예. 뭐 강세 어딘지 잘 모르겠어. Where we go? 널 좋아하나 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힘좀 떨어진 거. 힘 좀 내보자. 힘 좀 내보자. 배불러. 일하기 전에 먹이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은 난소암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단백질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건강검진 하실 때 난소암이 걱정될 때 하는 피검사라고 많이 알고 계신 CA125 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수치라고도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종양표지자라고 부르죠. 종양표지자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종양표지자라는 거는 종양에서 나오는 당 단백질인데요. 항원 단백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암마다 나오는 그 단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붙여놨고요. 그 표지자가 좀 올랐을 때 이런 암에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치료 효과를 판정을 하거나 다시 재발을 판정을 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분들은 전립선암에 PSA가 굉장히 대표적인 종양 표지자고 뭐 유방암에서는 CA15-3, 대장암에서는 CEA 뭐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양 표지자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본과 4학년 때 시험 칠 때 난소가 영어로 오바리잖아요. 그래서 CA125 오바리 이렇게 외웠던 오바리로 외웠던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의대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외우고 있을 것 같고 그 당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아, 뭐 번호 너무 많아. 그러니까 19, 네. 그리고 19 아니고 19-9 15-3 막 이러니까 맞아. 물질 자체가 몸에서 원래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가 더 확 올라가거든요. 그 수치가 얼마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 암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는 거죠. 난소암에서 나올 수 있는 암 표지자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상피세포암에서는 CA125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난소암의 대부분, 뭐 80-90% 정도를 상피에서, 껍데기에서 만들어지는 암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CA1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드물게, 그리고 아주 뭐 어린 아기들이나 뭐 젊은 분들도 걸릴 수 있는 생식세포암 이런 것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종양표지자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완전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상피세포에서 암을 만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CA125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125는 그럼 정상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추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35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이게 또 실험실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기관에서 나온 범주를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35 정도로 생각한다. 그렇죠. 대부분 의사들이 그냥 35 정도, 40 미만 뭐 이렇게 보는데 CA125가 높다고 한 번쯤은 거의 다 진료 의뢰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외래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CA125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암인가요? CA125가 올라갔을 때 젊은 여성이냐 아니면 폐경한 후의 여성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특히 젊은 여성에서는 생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골반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CA125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심지어 임신을 한 경우에도 맞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높게 나왔다고 암이시네요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폐경 이후에 이런 수치가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경우가 폐경 이후에는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높아져 있으면 젊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긴장하면서 보게 되죠. 건강검진할 때 이제 생리 중에 검사를 하시면 이게 검사가 좀 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자궁경부 세포검사도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 소변에 잠혈 반응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A125도 뭐 정상적인 검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125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임상 양상들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한번 검사지를 가지고 왔던 환자분 중에 예전에 높았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 검사했던 게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높았을 때 다른 건 괜찮았냐 그랬더니 괜찮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때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다시 했더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CA125가 난소암 말고 다른 암에서도 올라갈 수 있나요? 뭐 유방암, 폐암
그다음 소화기계암에서 다 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검사를 낼 때는 상당히 주의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다른 쪽에 문제가 없는데 뭐 난소에 혹도 없는데 이 검사를 해놓고 이게 수치가 높으니까 난소암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CA125가 높게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산부인과 초음파겠죠. 그렇죠. 질초음파를 봐서 자궁이랑 난소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상이다 하면은 사실 복부 CT라든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50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막 호들갑을 떨지는 않고 한 적어도 2배 이상은 돼야 70 넘어가네? 100 가까이 되네? 이러면 이제 저희가 걱정을 하기는. 실제로 근데 또 이거 검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건강검진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높다고 해서 오셨는데 보면 초음파도 이미 했고 CT도 이미 찍었고 뭐 내시경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정상이었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시리얼하게 쫙 환자 피검사를 다시 해보고 생리 안 할 때 뭐 감기 안 걸렸을 때, 안 아플 때, 몸 컨디션 좋을 때 검사를 해보면 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안 떨어진다고 해도 고만고만하게 맞아. 가면은 그냥 이 사람 원래 조금 높은가 보다 하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그냥 아주 막 오르지만 않는 맞아요. 한 40이었는데 다음에 검사했는데 다 80 퍽퍽 튄다 이러면은 사실은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할 때도 있고 뭔가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50 45, 50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맞아요. 하거나 맞아요. 뭐 세 달마다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변하면 이거는 괜찮을 맞아요. 것 같다. 그냥 나 원래 CA125가 높은 사람이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난소에 종양이 없을 때 상황이고요. 만약에 난소에 종양이 있을 때 CA125도 약간 애매하게 올랐다. 얘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검사 자체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검사라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단백질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쵸? 검사에 그거는 무엇인가요? HE4라는 인간 부고한 단백 4번 추가해가지고 로마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민감도랑 특이도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정확한 검사법이 나왔는데 그 검사는 그 CA125랑 HE4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식을 푹 돌린 다음에 엄청 복잡해. 로그식이야 로그식. 우리 자연상수 E 들어가는 거예요. E 복잡해. E 들어가면 우리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리스크 오브 오바리안 말리그너시 알고리즘. 발로 아플래. 알고리즘. 뭐 강세 어딘지 잘 모르겠어. Very good. 어쨌든 검사를 두 개를 합쳐서 수식에 넣어서 고위험군이라고 나오고 난소에 종양이 있을 때는 정확도가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라고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나왔을 때도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네. 90% 정도니까 로마 검사 그러니까 HE4가 증가하는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걔네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자주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지병들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거기에 뭐 신부전,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을 때 이럴 때는 다 HE4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그런 HE4 수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난소 혹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로마라는 검사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요. 로마가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위양성이 주로 나오는 경우가 신장 질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CA125나 로마 검사는 난소에 종양이 있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검사지 난소에 종양이 없는데 난 난소암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거나 특히 로마 검사 같은 경우에 난소에 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으로 하는 거는 정말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는 지양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게 좀 문제가 원래는 난소 혹이 있을 때 그 혹에 대한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는데 이게 건강검진에서 너무하다 보니까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운 좋게 발견될 수도 네,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난소암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운 좋게 얻어걸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난소암 같은 경우는 4,50%가 처음 발견될 때 3기에서 4기? 그래서 한두 달 전에 내가 초음파를 봤는데 정상이었다. 근데 지금 왜 암이냐? 이거를 사실은 따질 수가 없는 게 난소암이기는 하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난소암은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실 초음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면 아주 큰일이 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나마 조금 빨리 발견되니까 맞아요. 오늘은 종양 표지자 CA125와
검사와 로마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로마 검사나 CA125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우리 여성분들 질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높아져 있으면 일단은 산부인과에 와서 초음파 검사 해보고 뭐 각종 필요한 검사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시는 경우가 특히 폐경 전 여성에서는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맞아요.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인 건 아니니까 참고할 만한 수치인 거죠. 네. 반드시 초음파와 동반이 돼야 좀 가치가 있는 검사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왕족이었죠. 좋겠어요. 왕족. 예. 초음파에서 꽝이면 꽝인 경우가 많아. 그쵸? 예.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우리 농산의 추쌤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덕택에 저희가 올해에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요. 근데 저희가 목표했던 오프라인 모임은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지만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고 종식되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뵐 수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모셨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저희 채널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에도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받도록 그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동산의 홍쌤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저희 우리동산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동산 관쌤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네요. 다들 지난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너무 힘들었죠.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는 주민분들 덕분에 10만 구독자도 달성하고 실버 버튼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영상과 재미난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한 해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화이팅 하도록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